우리 장관님께서 2022년도 7월 21일 날 대통령 업무 보고, 그리고 국회 문체위 첫 업무 보고가 2022년 7월 28일 날 있었는데, 이때 우리 장관님께서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 전시 공간, 고품격 미술품 특별 기획 전시장 구성,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. 이런 차원의 청와대 미술관 구상이 살아있느냐,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장기적인 과제로 살아 있습니다. 장기적인 과제? 언제,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미술관을 뭐한 갖다 50년 됩니까? 장기적인 건립하려면 과제는. 몇 시간이 필요하지 년도입니까? 몇 않습니까? 년도?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 관계자 전문가들하고 그 그걸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장관 임기가 몇 년인데요? 아니, 그건 제가 하는 거. 이거 아니, 청와대 그러니까. 개방 전시는 장관님께서 장기적인 말씀하신 청와대 과제입니다. 미술관 구상이 그대로 살아있냐고요. 장관이 임기 동안 살아있죠. 언제 이거 합니까, 이걸 그러면? 갖다가 미술관을 갖다가 제가 이거 뭐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미술관을 얼마나 정교하게 또 이거 대한민국의 서울만 해도 장관 미술관이 임기가 굉장히 지금 1년 다돼 많습니다. 갔는데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이면 이거 구상 이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왜 이렇게 고집하십니까? 미술관에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언제 미술관에서 시작합니까, 그럼? 지금 올해 안에 이걸 갖다 구체적인 올해 구상 안에?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걸 시행을 해야죠. 제 임기가 얼마고 그걸 갖고 이거 되지 않습니까? 미술관이 서울에 많습니다. 거기서 청와대 근처에서 이걸 미술관을 만들면 가장 그 독특하고 가장 그 국민들의 눈을 끌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짧게 않습니까? 말씀하세요, 짧게. 제가 묻는 말에 짧게 말씀하시라고요. 자, 청와대 구상 살아있다 그 말이죠. 네, 자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전시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영빈관인데요. 이 영빈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? 지금 영빈관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금 청와대 용산에 영빈관이 없어서 거기를 갖다가 과거 1978년 12월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박정희 대통령 행사장으로 계속 쓸거 아닙니까, 영빈관?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단언할 수 없는 거고요. 그러니까 지금 지금 대통령 행사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은 전시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, 아닙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그게 청와대 행사가, 그 용산 설명을 행사가, 좀 대통령 행사가 계속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 비어있는 그 날짜를 봐갖고 거기서 미술 전시를 그할수 설명을 있습니다. 똑바로 하세요, 답을. 그런 식으로 자꾸 얼렁뚱땅 말씀하지 그게 왜, 저, 마시고. 예? 당연하죠. 그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다가 활용 기간이 비어 있으면 쓰는 거고 그런 그 날짜를 잡는 거죠. 자,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 결과 보고서 받으셨죠? 네, 이거 왜 그렇습니다. 제출 못 합니까, 국회에? 제가 아까 저기 임호경 청와대 의원님한테 관리 그 활용 자문단 예산 들여서 국민 세금 들여서 한거 아닙니까? 그럼 국회에 제출하셔야죠. 제출해 드리겠습니다. 제출하세요. 자, 장관님께서 그동안 청와대 미술관을 프리미엄급으로 이 조성하시겠다 그랬는데, 장기적인 과제. 그때도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, 청와대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대통령 행사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, 뭐 장기적인 과제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자꾸 돌리시는데,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, 애초에 청와대를,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서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할 때, 가장 중요한 명분이 뭐냐면은, 경제 효과 2천억 원 이야기였습니다. 자, 지금 경제 효과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? 청와대 주변에 20억은 나오고 있습니까? 충분히 나고 있습니다. 2천억 나오고 2천억이라는 그 규모는 거기 저기 그 연구단체에서 그걸 한 거고 아니, 저희들 그걸 그러니까 옮기고 난 뒤에 경제 효과 2천억이 지금 나오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. 제가 저 정확하게 2천억이라는 그러면 게왜 그때 당시에 청와대를 옮기면서 경제 효과 2천억이 난다고 국민들에게 그 선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? 지금 2천억 경제 효과 나오고 있냐 묻는 겁니다, 지금. 1년 다 됐지 않습니까? 네. 효과 나오고 있습니까, 2천억? 지금 것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자료 제출해 주세요. 2천억 난다 그랬습니다. 2천억의 경제 효과 2천억의 근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시란 말입니다. 2천억의 그 근거는 전제 경제 전체가 침체하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대해서 그 청와대만 2천억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경제 흐름하고 지난 1년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2천억을 경제가 지키지 어려워져서 경제 효과 2천억이 안난 겁니까, 그러면? 그것도 다 거기에 맞춰서 경제 흐름에 따라서 경제 효과가 있는 거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와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?
질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리는 겁니다. 네, 전재수 의원님, 제가 추가 질의 하시죠.